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요새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란 사람이 개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과 인권 소송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뭐라고 하느냐?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합의한 게 있다. 그 합의 내용이 뭐냐? 바로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ver The DPRK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합의가 없었어요. 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미국 국무부는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합의문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혹시 뒤에서 그냥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문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하지 않았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비핵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사실 무시해버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미국이 우기는 겁니다. 미국이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김정은 그 말썽 많은 이 합의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합의문 제1항은 이렇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2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3항이 핵심입니다. 3항이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여기 비핵화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없어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안 해놨습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그 방향으로 미국과 북한이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을 딱 특정해가지고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조금 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Work towards 뭐뭐뭐. Work towards는 어떤 방향으로 commits to work towards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한다. commits to 뭐뭐뭐. 이걸 외교 전문용어로 pactum de contrahendo라고 그럽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것은 무슨 무슨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협상을 하기로 했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두고 협상을 앞으로 하기로 했다.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고 아니고요. 비핵화란 주제, 한반도의 비핵화란 주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문은 완전히 김정은 페이스로 가고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란 말을 이 합의문에 집어넣지도 못했고, 북한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근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철거, 조한미군 철수가 포함된 거예요. 이 문서는 김정은의 승리입니다. 김정은의 승리예요. 완전히 트럼프를 농락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이 사람이 디테일이 약한 사람이니까 밑줄 쳐가면서 모르고 그냥 두 사람 만나가지고 들뜬 기분으로 뭔가 잘 된 것 같다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핵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 뒤에 폼페오가 북한에 가서 딱 회담을 하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하느냐. 싱가포르 합의문대로 하자.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천천히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대북제재 해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말이 이 합의문에 비춰보면 북한의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트럼프가 속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들끓고 하니까 그때부터 트럼프는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김정은이가 분명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문서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김정은이로 보입니다. 김정은. 이 근사한 합의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리긴 빠뜨렸는데 트럼프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대북 제재라는 이 고삐를 딱 쥐고 있으니까 해석권이 있습니다. 해석권. 문서와 다른 해석을 해도 이 먹혀듭니다. 먹혀들어요. 힘없는 나라는 약속을 하면 문서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는 해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지금 막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오히려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트럼프를 속여 먹어가지고 함정에 딱 빠뜨렸는데 워낙 힘이 세니까 미국이 무시해버리고 발을 빼버리고 함정에서 나오고 특히 실무자들 트럼프의 실무자들 볼튼, 폼페오, 마티스 같은 사람이 아주 험악한 얼굴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과연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릴지도 미지수인데 열린다고 한들 여기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지겠느냐.
과연 핵 폐기로 가는 신고서를 제출하겠느냐?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정직한 신고를 했는지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끝없는 이제 협상의 늪에 빠지면서 대북 제재는 그냥 계속 간다. 대북 제재는 계속 가고 협상은 계속한다. 그 사이에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이제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누가 오래 기다릴 수가 있느냐, 누가 오래 견디느냐 하는 시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는 대신에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열심히 ICBM의 완성을 노리겠죠. 특히 핵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그 강한 마찰열로 해가지고 핵탄두가 녹아버리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재진입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력투구를 다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은 계속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생산해가지고 금년간에 아마 핵탄두가 100개까지 갈 겁니다. 시간을 벌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경제가 과연 이 대북 제재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또 과거와 같은 굶어 죽는 사태가 났을 때 이번에 북한 주민들이 과연 견딜까? 그때는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한반도 정세가 1년 전하고 비슷하게 뭐 원위치해 버렸습니다. 원위치해 본 상태에서 김정은도 깝깝하고 문재인도 깝깝하고 트럼프도 깝깝하고 한국 국민도 깝깝한데 깝깝하기로는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깝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세 번째가 트럼프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다는 그런 결산을 연말에 가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